214자 부수가 아닌 우리 한글과 9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익히는 아하라 창문틀 한자 터득법. 아하라 창문틀에 비치는 장면을 보고 듣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빙크하며 눈치 꼈던 아줌마와 윙크하며 치켜든 누운 아줌마와 라는 말은 왼쪽 아래에서 약간 오른 위쪽으로 치켜서 긋는 윙크 아줌마, 즉 치킴, 왼 치킴, 왼 물방울 치킴을 말합니다. 윙크 아줌마, 즉 치킴, 왼 치킴 또는 왼 물방울 치킴. 획수가 있는 글자의 예를 들면 강강 할 때 그때 윙크 아줌마 즉 치킴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왼쪽에서 치켜서 긋기를 할 때는 윙크 아줌마 즉 치킴이고 오른쪽에서 튀겨서 긋기를 하는 튀돌이야제, 즉 튀김, 지게의 다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은요. 사람들은 그 지게 다리 튀김할 때 튀김의 지게 다리라고들 하는데. 이 지게 다리는 잘못하면은 치킨과 튀김의 구별을 좀 하기가 좀 곤란해지고요. 또 갈고리하고도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오른쪽에서 튀기잖아. 오른쪽에서 튀겨서 긋게 하는 것은 튀김집의 튀돌이 아재. 아저씨, 튀돌아제로 연상하시라. 꼭 지게다리, 지게다리 그럴려 하지 마시고요. 흔히들 한자는 214자의 부수가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구실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모든 글자가 그러하듯이 한자 역시 하나하나의 점이나 선을 이루는 획수에 의해 모든 글자가 이루어지기에 우리 한글과 몇 개 안 되는 한자의 획수자만 가지고 터득하기가 쉽도록 세계 최초의 아하, 아라 한자 학습법을 창시했음을 밝히면서 지금 보고 있는 한자의 기본 획수 9개를 포함해 변형 획수 27개 모두를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한 텍스트 원고 파일을 저희 채널에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